저는 그런 개그 별 생각 없이 들으면 되게 피식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개그들 좋아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오늘 되게 빠르게 이겨서 얼떨떨한 것 같아요. 잠도 깬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니, 3시,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, 좀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.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엄청 실감이 나진 않는데, 지금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대신, 살짝 오글거리긴 하는데,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판 하는데, 바텀에서 계속 좋은 소식 들려가지고, 상대 정글 탑인 거좀 뻔하고, 저희 엘리 명이 많이 말해줘가지고, 그냥 갱 최대한 안 당하면서 세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했고, 두 번째 판은 그냥 제가 레잉톤 하면은 상대가 그랑스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레잉톤 그랑스 했을 때 레잉톤으로 계속 푸시할 수 있고 상대 정글에 와드 박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1대1 리드만 하고 상대 정글 찾아주는 마음가짐을 했던 것 같아요. 최대한 상대방이 약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스크린 하면서 좀 많이 맞으면서 배우고 있고요. LCK 탑 선수들한테. 그리고 지금 그냥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, 경기력은 그래도 엄청 만족하진 않는데,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그냥. 네. 제가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걸 자주 보는 편이라 알고는 있었고, 그냥 부담감도 좀 있었는데 그냥 최대한 잡생각 버리고 게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오더는 누가 정해서 하진 않고 그냥 다섯 명다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엘리미 형은 약간 오너 선수랑 커즈 선수의 중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커즈 선수는 되게 정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, 되게 콜잘 해주고, 이거 갱안 당하면은 자기가 캐리한다,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, 거치 선수. 게임 내적으로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뭔가 알려주시고, 좀 사이드 라인 관리 같은 것도 잘 리드해주시고, 그러고, 외부적으로는 되게, 흠잡을 곳 없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개그 별 생각 없이 들으면 되게 피식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개그들 좋아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되게 선수들이 다, LCK 선수들이 다 못하는 사람 없이 다 잘하시는 것 같고, 장점들을 다 제가 배워서 제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한 명만 꼽자면은 그 중국 가신 너구리 선수인 것 같아요. 너구리 선수 되게 개인 방송이나 대회 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라인전 하면서 되게 뭔가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항상 솔랭할 때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뭔가 상대방 무시 안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라인전도 잘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롤모델이신 것 같아요. 저는 8챔, 9바챔 둘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부담감은 항상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냥 생각을 안 한다? 그런 거예요. 네.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친한 것 같긴 한데 짜면은 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플로더라든지 민석이 형이라든지 엘리미 형, 민영이 형, 예. 우찬 형이랑도 친하고 오너랑도 친하고 그냥 나이가 비슷할수록 더 친한 것 같아요. 저는 목표는 간단한 그 소망은 영 플레이어 받고 싶습니다. 되게 저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많으신데 되게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